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요즘은 대원만 전행해서 이 교재로 불자가 된 행복, 불자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덟 가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열 가지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출 때만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법 시대에 아주 소중한 불자가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옥 아기 축생,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았고, 또 장수천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신적 장애로 태어나지 않은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들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지옥 아기 축생이라든지 또 장수천이라든지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바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다. 이제 태국에 잠깐 다녀보니까 태국은 98%가 불자라고 하는데, 3월 1일 날 붓다데이라고 해서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서 한절에 명상센터에 불상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불상 조성을 하는데, 태국은 지금 29도에서 34도 나가더라고요.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한데, 그 마당에다가 용광로를 설치하고 불상을 직접 거기서 이제 틀 만들어갖고 부어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금괴도, 큰 금괴도 갖다 놓고, 은괴도 갖다 놓고, 동괴도 갖다 놓고, 녹여가지고 불상 3m짜리 불상 세 분을 조성을 하는데,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저것도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의 공휴일로 정하고 불상을 조성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불교의 변두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불교의 변두리에 태어났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아주 잘, 우리보다 소득 수준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더우니까 의식주 문제는 크게 해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덕 포인트 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순하게. 그래서 아름다운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여덟 가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섯 가지 자원만, 다섯 가지 타원만이라고 그래서 원만한 바탕, 원만한 환경, 원만한 여러분들의 육신, 또 마음, 원만한 마음가짐, 원만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주어질 때 불교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제 대한민국은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이 온 거예요. 의식 수준이. 그래서 그동안 불교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불교를 공부하려면, 신의 행정을 하려면 바로 환경적 요소와 여러분들의 의식적 수준이 두 가지가 받쳐줄 때만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잘 산다 하더라도 불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장수천에 가게 되면은 불교를 원천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불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또 본인이 부처님 법을 그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스승님이 받아주신다 할 때, 이러한 또 다섯 가지를 갖춰야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세상의 모든 그 불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처님이 오셨을 때, 오셨다는 말씀만 들어도 다 수다원과 내지 아라한과를 증득하는데 우리는 그런 복은 없어서 그 부처님이 가신 후에 2500년, 2600년 후에 태어나서 그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면 또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하고 그 다르지 않다.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설하신 법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 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 현재는 한국에도 부처님 법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거룩한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입문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많은 스님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의도 하고 하소연도 하는데 한결같이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계율을 가장 중요시하고 거기서 십선업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그 스님들끼리도 그 가출가 하는 그런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지장경에 나오는 오무간 지옥에 갈 수 있는 업들을 죄다 짓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는 한국 불교는 이 부분에서는 변지라고 해서 불법의 부처님 법의 변두리에서 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부처님 법이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의 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은 오계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세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 세계 살면서도 오계를 지키지 않으면 축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영어로 미투인데 그 번역하면 나도 당했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 나도 당했다.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광풍이 돼갖고 부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가록이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만부를 찍어서 나눠도 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고 여러분들 자녀들께도 읽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만 읽으면 세상에 절대로 그 성 문제 미투나 이런 데 등장하고 싶어도 등장할 길이 없는 거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오계만 지키게 되면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 세계에서 지도자가 되고 잘 살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여덟 가지를 전부 다 갖추고 사는 제가 볼 자는 그 오계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은 오계를 지키는 거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상계를 가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천상계를 가고 싶을 때는 십선업을 지어라 그랬어요. 십선업을 지어라. 그래 십선업을 짓게 되면 그 천수경에 나오는 십악참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열 가지 악한 업을 참회하는 게 있었는데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에서 열 가지가 나와요. 그 대신에 그거를 선업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켜야 되면 누구를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없이
천상계를 가게 된다.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어.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운명을 누군가가 밖에서 조정하는 줄 알다가 여러분들이 자츰자츰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어허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확실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오계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천상락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십선업을 그 열심히 실천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인간 세계도 싫고 천상 세계도 싫다. 그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고 파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벗어나고 파. 그 해탈의 해탈. 사막도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바라밀를 실천하면 돼요. 육바라밀를. 그 불교는 어려운 종교는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심, 불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음, 본인이 거룩한 가르침에 들어옴, 스승이 받아주심.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타원만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력을 짓고 있을 때 가능하다. 복력을 짓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복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살생하는 것 대신에 그 호생환보 그랬어요. 호생환보니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호생환보다. 방생도 그 중에 환경을 그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도 그 여러분들이 그 건강 장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투도 도둑질하거나 경제적 정의를 그 함부로 훼손하게 되면 그 빈천보 재물을 구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계를 지키면 인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4월 달부터는 그 안심정사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일단은 가동이 돼요. 하나는 그 30일간 출가. 그 여성분들도 머리를 싹 깎아드려갖고 그 한 달 동안 절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단기 출가를 프로그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그, 근데 안 깎아도 가능은 해요. 그 나는 머리는,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 깎겠다. 그 조선 말기 때, 갑오경장 때 그렇게 했어요. 오두가단이나 오발 불가단이다 그래가지고 오두가단이나 내 머리를 자르는 건 가능하나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그래갖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것까지 그 버틸 필요 없어요. 그지? 머리카락은 또 나는 거니까. 근데 조선시대 때에 그 머리를 기르는 게 그게 이제 그 시대에 그 주류였으니까 그 하여튼 머리는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르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항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을 뭐 기르든 안 기르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단기 출가로 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지도자 불교가 어떻게 믿는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단기 출가를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팔관재계 운동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 한 달에 여섯 번 그 부처, 그 출가 제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뭐 있어요. 근데 그 태국에 특히 그걸 잘하는 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뭐 한 달에 여섯 번은 아니더라도 요일을 정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팔계를 지키는 거예요. 팔계. 여덟 가지 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팔관제계다 이렇게 하는데 하게 되면 그 태국 예를 보니까 그 팔관제계를 지키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격을 그 품격을 인간의 질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세상이 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간의 품질을 그 높이자. 스스로 높이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계를 지키고 팔관재계를 하루씩은 지켜보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 천상세계에 무조건 가서 따는 방법, 나는 인간세계도 지긋지긋하고 천상도 싫다, 그 돈도 싫고 벼슬도 싫다, 그러면 그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관세음 보살, 지상보살이 되는데 그건 육바라밀 실천하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 물론 금생에 하도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인생으로 안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지. 그걸 우리가 출리심 이렇게 표현해요. 출리심,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육도를 벗어나고 인간과 천상, 아수라 이 세계를 다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올바른 법을 만나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은 법우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어제도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그동안 금강경도 많이 읽고 법화경도 읽고 그랬다고 그래서 전형적인 한국인이시네, 한국 구자시네 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무식하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돌려치면 그 왜 그러냐면 그 그렇게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 대학원 교재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인데 내가 대학원 교재 가지고 다닌다? 이거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시당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악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 뭐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나요? 그 뭐 음표라고 하나요? 예. 네. 그것도 몰라가면서 오케스트라 악보 봐가면서 그 폼 잡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음표도 몰라가면서 오케스트라 악보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천독을 하든 반독을 하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 했더니 그거 읽으면 공덕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공덕 생긴다고 그러지. 그런데 한 구절이라도 알아야 그게 공덕이 생기든가. 물론 경전의 위실력은 받을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가지고 다녔지만 아무런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그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일시적 인연으로 인한 여덟 가지 여유 없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덟 가지 그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그 일단은 여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도 또 그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하기가 어려운 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인연으로 인한 여덟 가지 여유 없음. 여유 있음과 여유 없음이 불교를 믿게 되는 근본적인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오독이 거칠고 무겁다. 그런 얘기죠. 오독이. 적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 친한 사람을 애정하고 탐착하는 듯 다섯 가지 번뇌가 매우 무거운 사람은 가끔 정법을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대부분은 그 마음속에 강한 다섯 가지 번뇌에 휘둘려 정법을 수행할 수 없다. 삼독에다가 두 개를 더 붙인 오계, 오독 그러네, 그지? 여러분들이 탐심과 분노, 무지와 교만, 의심이 아주 강하게 되면 불교를 믿을 수가 없다. 불교를 믿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그 휩싸여도 안 되는 거지. 아침 잘 먹고 절에 가자고 하는데 갑자기 둘이 열받아갖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치고받고 하면은 그날 공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옥 아기 축생에 안 태어난 것만 잘한 게 아니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복력을 기르고 또 탐진치 만의가 없을 때 그런 그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정법을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시 만나기 어려운 정말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그 유지를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다 날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뭘까요? 각각 다르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소중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잘 굴러가줬을 경우에는. 이게 고장나기 시작해야 이거 되게 소중한 거네. 그때 가서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부처님 말씀이 우리 그 몸뚱아리는 파초와 같다. 바나나 나무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나나 나무 안 보신 분도 있지요. 그런데 테레비나 그림으로는 봤을 거예요. 그죠? 다 봤을 거예요. 바나나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풀 종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잘라내는데 모든 나무 힘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 이렇게 뭉쳐갖고 됐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하다. 아무런 그냥 퍽퍽퍽하고 그냥 그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육신도 파초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나나 나무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이해 못해요. 언제까지 이해 못하냐면 여러분들 몸이 그 어딘가 심각한 고장이 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식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아무리 오독이 거칠고 무거워서 여유가 생긴다 안 생긴다 하더라도 그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그 미리미리 복을 쳐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는 공부하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건드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지? 열받아 죽겠다 그 글을 올렸더라. 그러지? 잘된 거예요. 그지? 연습시켜주려면 연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습장 없으면 연습하기 힘들어요. 모든 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 공부를 많이 하라고 열받을 일들을 막 줄줄이 갖다 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 잘 세우셔야 돼요. 아직 그 공부할 단계 안 되면 그냥 조금 이따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야지 덥석 물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탐진치 반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또 교만한 마음과 의심, 이런 것이 무거운 사람은 가끔 정법을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대부분 그 마음속에 강한 이 5개, 5개의 번뇌에 휘둘려 정법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많아요. 지장경 읽으니까 모든 매사에 사는 부분들이 멋져요. 그런데 남들이 들고 다니는데 그 책이 좀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법화경 멋있는 책이에요. 두껍고 들고 다니기도 폼도 좀 나고. 근데 그 제대로 소화만 해낼 수 있다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경전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경전은 다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섭취를 했을 때 소화를 시켜서 그 영양분을 충분하게 흡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정신 차려 가지고 지장경을 읽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가피를 읽게 되더라. 행동과 언어와 생각이 저절로 그 통제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법을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게 워낙 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지가 강하니까 그 잘 나가다가도 엉뚱한 짓 하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귀에다 말뚝부터 받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그지? 그래서 그 전에는 너 몇 년도 몇 월 달에 죽는다? 이렇게다가 일러줬어요. 근데 피해가라고 일러줬는데 그 달 가서 진짜네요? 그러고 옆에 사람이 왔더라고요. 진짜에는 무슨 뜻이냐면 죽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지? 스님이 그달 가서 죽는다고 하더니 죽었네요. 그러지.
뭔 의미가 있어 일러줘야, 그지? 아무 의미 없는 거 일러줘도.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 정법을 잠깐 잠깐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제대로 된 그 법을 들을 수 없는 게 바로 다섯 가지 삼독에다가 교만과 의심을 덧붙인 오독, 오개라고도 표현하고 five covers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 뚜껑 덮여있다는 뜻이에요. 요거에 의해가지고 정법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시커 묶어놓고서 내 맘대로면 안 될까요? 요새는 안경 벗어고서 그냥 번개같이 눈탱이 딱 한 대 때리지. 때려야 돼, 정인당.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후천성 손의 위축증을 앓던 환자가 그 의정부에서 그 서울 그 개포동 야광선언까지 오셨더라고요. 혼자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일어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치장경 독경을 38일째 하고 머리도 안 어지럽고 혼자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외출하는 거 혼자 외출하는 건 꿈도 못 꿨다는데 혼자 외출해갖고 그 두 시간을 그 교통편을 통해갖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냥 치장경 38일 읽기만 해도 된다. 읽기만 해도 되게 돼 있어요. 또 그 전에 법우님 한 분이 지지난주는 그 시어머님이 담낭암 말기라고 그랬어요. 담낭암 말기라고 그래서 그 작년 양력 12월 말에 한 달도 못 사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이제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 담낭암 말기인데 그 통증이 그렇게 심해서 마약 성분 진통제를 붙이고 먹고 해도 전혀 통증이 안 가셨는데 지금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그 절에 간다고 하니까 돈 10만 원을 챙겨주시게 하면서 공양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는. 그래서 인절미로 대중공양을 올려갖고 그 150명이 다 한쪽씩 들고 그 축원을 그 건강 장수하시라고 축원을 해드렸어요. 그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가르쳐주면 어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쪽으로만 골라가는지 그것도 불가사의 업에 끌려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업에 끌려서. 그러고서 죄다 다 그 바닥되면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지? 바닥되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을 수행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법을 수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훨씬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스님들은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거 걸리지 말고 그냥 다 먹고 마시고 다 하라고 하는데 왜냐 법안 스님은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지? 나는 하지 말라고 하나도 없어요. 지장경에서 써 있는 거지. 그잖아요. 걸림없이 살아야 된다고 그냥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마구마구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그건 걸림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막행막식이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인데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분별지를 체득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하는데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그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전부 다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오직 원력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 하나 하는 게 그게 내 목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게 나하고 인연이 없든 있든 간에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자꾸 커져나가잖아요. 안타까운 거니까. 그게 관세음 보살님 마음이고 그게 지장 보살님 마음이잖아요. 문수 보살, 포인 보살, 모든 불보살님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좋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다 없어져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서 때로는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있지. 제가 인간 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미워할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미워하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인생이라는 게 불쌍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전생에 지은 복도 없고 금생에 그 인연도 잘못 만났고 당연히 뭐 인연 잘못 만나게 되겠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번뇌에 휘둘려 정법을 수행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탐진치 만의가 강하게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여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우매하고 무지하다. 지혜의 빛이 전혀 없고 너무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불문에 들어왔어도 정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할 인연이 안 된다. 너무 우매하고 무지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 우매하고 무지하다는 뜻은 못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갖고 스님이 박사가 뭘 한다고 불교 강의하냐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그지? 박사가 불교를 강의하는 게 낫지. 그러면 불교를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이 강의하는 게 낫냐? 그러고 저한테 한번 와갖고 연불하는 중이 무슨 불교 강의하냐고 원래 참선하고 하는 중이 법문해야지 그러갈래. 그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얼떨떨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게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사람이야. 우매하고 무지한 거야, 그지? 근데 그런 분들은 가르침은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본인이 그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다는 다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많이 알면 알수록요, 그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모르는지라 전혀 모르니까 와가지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제가 육조단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니까요. 그 욕학 무상보리 한잔한 그렇게 무상보리 그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보리심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경어 초학하라. 그렇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그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그런데 하물며 그 초학이 아니라 이거는 그 방면에 그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와가지고 아는 게 뭐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그지? 만약에 그 상상인에도 그 하하인에도 상상지가 있고 하하인에도 그 상상지가 있고 이렇게 네가 보기에 정말 하찮은 인간 속에서도 최고의 지혜가 있고 상상인에게도 뭘 의지가 있다. 상상인에게도 네가 원하는 지혜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그런즉 무량무변의 지혜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매하고 무지한 경우들 우리 한국 불자들 정말 많아요. 그런 불자들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불교학 개론 첫 장만 읽으면 불교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지? 그거를 듣고서 가서 공부해가지고 어깨에다 힘 팍 주고 저한테 자랑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지? 자랑하려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 자랑 잘 안 받아줘요. 전에는 받아줬는데 요즘은 잘 안 받아줘요. 우매하고 무지하다. 지혜의 빛이 전혀 없고 너무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불문에 들어왔어도 정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할 인연이 안 된다.
그분들은 저한테 와서 꼭 뭘 하냐면, 스님, 저는 어느 스님과 함께 그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은 막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스님들은 다 가셔가지고 그냥 가서 차 한 잔씩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로 말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세 번째는 마구니에 휘둘린다. 그릇된 견해와 행위를 널리 알리는 악지식 밑에 있으면 자기 마음이 삿된 길로 들어가 정법에 어긋난다. 그릇된 견해와 행위를 널리 알리는 악지식 밑에 있으면 자기 마음이 삿된 길로 들어가 정법에 어긋난다. 참 많아요. 저하고 기도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와갖고 가끔 와서 야 너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코 말에 홀랑 넘어가갖고 엉뚱한지 하고 댕겨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탁을 했어요. 그 나한테 공부 안 해도 괜찮고 나한테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한 그 두 가지만 꼭 따져봐라.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거나 아니면 그 잘 그 인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가도 좋다. 가도 좋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디 그냥 겨드렸다 겨 나오는 그 무속인 집에 댕기 전부 다 그쪽 끌려가 그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게 불교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정법이 아니에요, 그죠? 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다가 그쪽으로 가는 이해를 해요. 제가 있으면 너 요즘 뭐 하지? 내가 10년 전에는 한가했으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었으니까 누가 오면 너 요즘 이렇지 하고서 일러줬는데 요즘은 도대체 잘 나간다고 코빼기도 못 보이니까 그때 받았던 서비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찾으러 댕기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어느 법우님이 쓴 글을 읽어드릴 건데 그 법우님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스님 개인 상담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갖고 계속 안 되니까 걔 이제 앞으로 상담은 없다 하니까 막 시컷 누르셨대요. 그런데 울다가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스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길 안내해 주셨는데 왜 그거는 깜빡 잊고서 못 만나는 것만 서러울까? 이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정말 이런 훌륭한 불자하고 불교 공부하니까 나는 정말 살아도 오래 살아야 되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저하고 독대해가면서 본인들이 궁금한 부분들 자세히 묻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다가 아 그렇지 이미 부처님 가표를 읽고 방향도 설정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계속 잘 되고 있고 잘 될 일만 남아 있으니까 이거 다 됐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아,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구니 뚫린다. 어디 가면 용화대. 용화 봤자 별거 없어. 그지? 용화 봤자 별거 없어. 대신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결국 본인들이 해야 돼. 본인들이. 그지? 조금 알려줘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을 수 있어. 그죠? 이미 지장경 읽게 되면 그 부분들을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하고 꼭 1대1로 독대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때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지? 언제까지 유치원생?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의식 수준이 성장을 해서 그런 의식 수준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고 법우님들 글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시적인 인연으로 인한 8가지 여유 없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법을 하고 싶어도 그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야말로 말법 시대에 가장 보기 뛰어난 정법인이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이 정법을 꾸준히 그 수행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